네, 오늘 일발장전은 역시 테슬라 이슈로 그냥 묶어보겠습니다. 맥락은 그냥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, 시장은 불안불안한데도 뭔가 자꾸 이렇게 꺼리들을 찾으려는 속성은 매일같이 나오죠. 매일같이 테마주도 그렇고 뭐 이슈도 그렇고, 오늘은 아무래도 테슬라 쪽이 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자율주행 뭐 이런 이슈로 타이틀은 테슬라의 후광효과 기대 이렇게 정했습니다. 3월 말경에 한번 했던 기업이긴 합니다. 퓨런티어라는 기업이고요. 작은 기업이에요. 작은 기업인데 내용은 뭐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. 자율주행 핵심 센서, 뭐 센싱 카메라, 뭐 라이다 제조 장비, 그 라이다를 제조하는 장비 업체입니다. 그러니까 티어1이라는 거는 뭐 신뢰성 인증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기, 앱티브, 뭐 엠시넥스 이런 거래사들을 잡고 있다는 거. 뭐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. 글로벌 전기차 카메라의 한 56%는 이 퓨런티어 장비로 제조한 카메라가 붙는다는 거. 하이비전 시스템의 자회사라는 거. 뭐 이런 정도입니다. 진입장벽이 높은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 쪽에도 이제 그 전파 인증 같은 걸 통과해서 납품이 들어간다는 내용. 포인트는 이제 맨 마지막인데, 웨이모, 구글의 웨이모하고, 그 다음에 인텔의 모빌아이오 두 개가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대명사죠. 최상단에 있는 기업들인데 여기가 지금 계속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퓨런티어도 뭐 거기에 따른 영향 뭐 이렇게 정했습니다.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오버행이라고 하는 상장 이후에 뭐 신규 거래되는 물량이 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. 옆으로 계속 주가는 횡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작은 기업이지만 그냥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. 자. 네. 오늘따라 이렇게 좀 냉소적으로 들리네요. 냉소적이라는 건 뭐야? 성의가 없다니. 아니, 얘기는? 약간 시니컬하게 저번에도 한번 했고요. 뭐 이런 거. 네. 어쨌든, 예, 네. 그게 아니라. 아니, 아침에, 아, 오늘은 일발장전 하지 말까? 뭐 내용 없이 그냥 무죄로 할까? 굳이 막 짜내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. 없는 건 없는 건데. 물론, 종목들이나 기업들은 계속 소싱이 들어오고, 뭐, 정보도 많이 들어오는데, 뭐 밝힐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밝히는 것도 있고 그런 걸 하나 해주세요. 차장님이 그래도 잘 방해. 보셨네요. 약간 오늘 하기 싫으셨네요.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. 그럼 뭐, 네. 난 뭐가 되는 거야. 네. 그래서 뭐 이상하게 나랑 안 티야. 일단 자동차 쪽 말씀을 뭐 어쨌든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이제 해주신 거니까 그쪽에 네. 말씀드리자면 뭐 현기차, 현대, 기아차도 고가 모델 잘 팔렸고요. 뭐 없어서 못 판다고 하더니 이제 뭐 유럽 쪽에 좀 잘 나왔고 밤새 테슬라 고생하더니 지금 시간외에서 좀 꽤 오르고 있죠. 아까 그러니까요. 저 플러스 6%까지 보고 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직접 IR을 한 것 같고 네. 매출이 뭐 81% 뭐 전년 동기비 뭐 늘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뭐 하여튼 이런 저런 이유로 어쨌든 자동차 쪽의 밸류에이션 콜,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저점 매수에 대한 신호는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종목들을 보면 약간 뭐 막연한 그런 기술에 대해서 막 미래 가치를 붙인다기보다는 좀 현실적인 기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좀 실적에 좀 집중하는 이제 그런 아무래도 뭐 실적 시즌이고 이제 할인율이 커져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또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자동차는 뭐 미래 기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술과 그런 비용 뭐 이런 실적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부각을 받는 이런 양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결국에는 이제 비용적인 걸로만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전장보다는 기계적 물리적인 게 크죠. 아무래도 이제 뭐 차체 프레임부터 해서 뭐 이런저런 부품들이 뭐 사실상 더 큰 비중으로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런 기술에 우리가 이제 높은 멀티플과 미래 가치를 좀 부여할 뿐이지 어쨌든 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눈에 보이고 그리고 만질 수 있고 어떻게 제조를 하고 이런 쪽에 더 많은 비중과 또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좀 전장 쪽보다는 시장은 또 메커니컬 기계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좀 많이 좀 부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좀 네. 짧게 좀 줄인다면 저는 타이어 한번 보고 싶어요. 타이어.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. 물론 요즘 만두가 확 올라오잖아요. 저거 왜 올라? 뭐 이러면서 이제 아 이래서 올랐구나. 이제 좀 알 것 같은 이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뭐 지금 도다리 같은 종목을 하나 또 골라주셨잖아요. 퓨런티어도 네. 지금 상장 이후에 쭉 옆으로 누워있는데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도 보시면 옆으로 쭉 누워있어요. 근데 네. 타이어를 뭘로 만드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뭐 고무, 합성 고무, 뭐 타이어 코드, 카본 블랙 뭐 이런 걸로 만들잖아요. 근데 이런 것들 다 뛰었을 텐데 가격이. 원료 값이 진짜 엄청나게 다 튀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좀 선수들은 사재기를 좀 하고 있대요. 그리고 새 차도 안 나오다 보니까 중고차를
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지금 있는 차를 뭐 1년 정도 더 타야 되잖아요. 그렇다 네. 보니까 타이어 교체에 대한 수요도 최근 좀 몰라보게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뭐 이런 좀 뉴스도 좀 있었어요.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모른 척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원가 부담을 사실 다른 거 없어도 차는 갑니다만 네. 타이어가 없으면 차는 못 가죠. 네. 그럼 이제 그런 타이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밸류에이션 콜이 들어온 지점은 좀 되지 않았을까 생각 들어서 지금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뭐 3만 원대 한 중반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콜, 그러니까 저점에서 노리는 그런 전략이라면 타이어 종목도 저는 유효한 그런 네.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붙여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뭐 테슬라가 다시 이목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테슬라 후광 네. 효과로 뭐 퓨런티어라는 작은 기업 자율주행 뭐 이렇게 했고 거기 타이어를 붙였고 네. 여기 뭐 핸들을 붙일란가? 그건 아니고요. 저는 이제 카메라. 카메라? 아까 이제 정태근 팀장이 또 MC넥스 선수를 쳐서 얘기를 해버리시더라고요. 오늘 아무래도 이게 이제 뭐 테슬라 실적 발표도 했겠다.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자동차 종목들이 기아도 차트 열어보시면 어우,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랐나 싶을 정도로. 은근히. 네, 은근히 지금 V자 반등이 계속 조금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.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이 이제 최악의 구간은 좀 지났다.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뭐 반도체 이제 칩셋 사실상 이제 쇼티지와 관련된 악재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조금 되는 그런 구간이고 실제로 뭐 테슬라는 테슬라다. 오늘 실적 발표한 걸 보면 뭐 매출액도 187억 달러, 우리 돈으로 네. 한 23조 원 정도. 이 중요한 건 매출액도 매출액이지만 주당 순이익이 원래 이제 한 2.2달러 정도 지금 예상이 됐었는데 3.2달러가 나왔어요. 네. 그게 이게 주당 순이익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차량 가격을 올렸잖아요. 네, 그러니까 그 차량 가격을 올리면서 차 자동차를 시가로 파는 뭐 회도 아니고 뭐 네. 그렇게 팔아서 맞습니다. 네, 뭐 비싸더라도 사고 싶으면 당신들이 사세요라는 그런 배짱 영업 그렇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엄청 많이 팔렸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%가 넘게 지금 매출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 네. 역시 테슬라는 테슬라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자동차 종목들에 대한 약간의 환기 효과가 좀 생기지 않을까. 그리고 네. 이제 뭐 자율주행 이슈까지 이제 겹친다면 MC넥스라든지 뭐 텔레칩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금 급등하긴 했지만 자화전자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아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 김영민 매니저의 따로 픽도 연관성이 있어요. 그렇죠? 네. 네. 뭐 저건 그냥 흘려보내고.